이제 집은 이제 청소하고 뭐 칠 이런 것만 좀 하면 거짐 다 돼요.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부터 이사를 조금씩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밥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사를 오면 입식 주방, 입식 그 식탁을 하려고 하는데, 근데 이 그 오동나무를 그 아는 분이 탁자를 하나 만들어 주고 오동나무 하나는 저거 가지라고 해서 주셨어요. 그래서 이걸 탁자를 만들 겁니다. 탁자를 만들어서 이 정도면 뭐 8명이서 양쪽 끝까지 하면 셋, 둘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될 거예요. 그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며칠 걸릴 거예요. All right.
이 나무는 재질이 오동나무예요. 근데 오동나무는 가운데가 썩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 나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. 일부러 그렇게 노력을 해서 키워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가운데가 많이 썩은 오동나무입니다. 그런데 이 오동나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무의 느낌이 좋아서 그래요. 그래서 썩은 부분은 파내고 그리고 위에다가 투명한 아크릴을 깔 생각이에요. 그렇게 해서 써먹어야죠. 결은 듬직듬직해 큼직큼직하니 예뻐요. 지금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.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. 안녕.